아우디 코리아는 아우디의 브랜드 철학을 창작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공모전 2016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오디 디자인 챌린지 2016 개최하고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출품작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는 아우디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및 드라이빙 경험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뮤직, 모션 그래픽, 제품, 가구 총 4개의 부문으로 진행한다. 아우디와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팀으로 참가할 경우 팀당 2명의 인원 제한이 있다. 총 상금 1억 원 이상의 대규모로 펼쳐지는 이번 공모전은 1차 심사를 통해 각 카테고리 14명 팀씩 총 16명 팀의 파이널리스트를 선발하고 이후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시킨 디자인으로 2차 심사를 실시해 각 부문별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최종 우승자 4명 팀에게는 각각 상금 2천만 원과 트로피가, 나머지 12명 팀에게는 각각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뮤직 디자인 부문은 아우디의 브랜드 감성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음악 작품을 장르 및 악기 제한 없이 1에서 3분 길이로 자유롭게 창작해 제출하면 된다. 모션 그래픽 디자인 부문은 5분 이내 길이로 아우디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표현한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을 제출하면 되며 장르의 제한은 없으나 타사 브랜드 로고 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품 디자인 부문은 아우디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여 아우디 자동차의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제품을 디자인하되 즉시 양산 가능한 디자인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자동차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의 디자인은 제외한다. 비사이드 브레이크 디자인, 에어컨 그릴 디자인 등은 제외. 마지막으로 가구 디자인 부문은 아우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즉시 양산 가능한 리빙룸 가구 디자인을 제안하면 된다.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공모전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1차 심사를 통과한 파이널리스트 16명 팀에게 제공되는 전문가들의 멘토 프로그램이다. 실력과 대중성을 겸비한 각 부문별 전문가들이 파이널리스트들의 멘토가 되어 참가자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된 작품으로 최종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코칭과 조언을 제공하게 된다. 뮤직 디자인 부문에는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활동 중인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정원영 교수, 모션 그래픽 디자인 부문에는 광고 기획사 617의 대표이며 디자인,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등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백종열 감독, 제품 디자인 부문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컨티뉴움을 거쳐 구글 모토로라 코리아 디자인 센터장을 역임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황성, 요거 디이틀 아우디 코리아 마케팅 상무는 아우디 코리아는 2013년 제1회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를 개최한 이래 4년 연속 공모전을 진행하며 한국의 젊은 디자인 인재들과 디자인을 통한 감성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매년 놀랄만한 창의적인 작품이 출품되어 올해도 기대가 크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아우디의 브랜드 철학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제출된 모든 작품은 부문에 상관없이 다음 네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아우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해도와 작품의 독창성에 대한 평가가 각 30%, 제시한 작품 컨셉의 실제 성취도 및 미적, 질적 완성도가 각 20%씩 결과에 반영된다. 자세한 가이드 및 공모 요강, 작품 접수 방법 등은 아우디 디자인 챌린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